십자가와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너희가 악한 때에 어떻게 좋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좋은 나무에게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히 차 있는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선한 것들로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아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악한 마음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마음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선 지금 가정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 생활 방식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